미국 LA 일대에 산불이 발생해 그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국지성 돌풍을 타고 무서운 기세로 번지면서 하루 사이 여의도 면적 13배 규모를 집어삼켰습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집을 통째로 집어삼키자 소방대원들은 속수무책입니다. 쉴 새 없이 시커먼 연기가 하늘로 솟구칩니다. 소방 헬기가 동원돼 물을 뿌려보지만 잿더미만 남았습니다. There was no getting anything. My wife got one handbag. She didn't have any shoes.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 산불이 시작된 건 현지 시간 7일입니다. 악마의 바람이라 불리는 건조한 가을철 돌풍이 시속 130km까지 불면서 하루에만 57제곱킬로미터, 여의도 면적의 13배 정도를 태웠습니다. 주민 14,000명에게는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I urge everyone to stay out of the areas that are impacted. The fire is still very dangerous. 캘리포니아주 소방당국은 800여 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지만 불길이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Perfect conditions right now, unfortunately, for a wildfire. I don't remember the last time it rained around Los Angeles. 정확한 화재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지구 온난화로 기온이 크게 오르고 대기가 건조해진 탓이라고 기상학자들은 분석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